대한민국의 최고를 찾아라. 베트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상북도의 구석구석 최고를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출발! 경상북도 칠곡에 위치한 이곳은 폴딩박스 부분의 최고 중의 최고라고 한다. 주부와 캠핑족, 오너드라이버들의 마음에 쏙 들어오는 신기한 접이식 박스와 인피니티 의자가 그 주인공이다.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는 제조업체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콕과 캠핑 시대가 열리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경상북도의 최고는 어떤 최고가 있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에코앤굿 라이프 밀레니엄 인텍. 밀레니엄 인텍은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희망을 바탕으로 전문 인력들이 모인 기업으로서 고객 감동과 삶의 여유 그리고 생활의 편안함을 드리고자 최상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과감한 투자와 핵심 인재의 확보를 통해 더 나은 기술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선도적인 기술 주도를 목표로 하여 혁신적인 자립 기술 확보를 하여 신뢰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밀레니엄 인텍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함께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여 최상의 제품인 접어서 사용하는 에코크레이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피고 끼우면 완성되는 폴딩 박스입니다. 에코 해피 라이프 밀레니엄 인텍. 밀레니엄 인텍 홍보 영상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밀레니엄 인텍 지준일 사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밀레니엄 인텍 대표 지준일입니다. 자, 제가요 이렇게 공장을 들어오다 보니까요 너무 큰 기계들이 뭔가를 찍어내고 있던데 밀레니엄 인텍은 뭘 하는 곳인가요? 아, 저 기계들은 사출 성형 기계고요. 저희는 사출 성형 기계를 이용해서 생활용품과 캠핑용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용품 중에서도 주력으로 생산하는 품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 한번 구경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력 상품이라 말씀하신 게 이건가요? 네. 보기에는 납작해 보이는데 이건 뭐죠? 이건 폴딩 박스입니다. 폴딩 박스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렇게 접다 간단하게 쉽게 접었다 할 수 있는 폴딩 박스입니다. 잠시만요. 아니 이거 피고 접는데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한 1초면 충분합니다. 와, 대표님 그런데요 이게 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아이디어가 녹아있는 제품 같아요. 이 폴딩 박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네, 보통 일반 박스들은 한번 사용한 다음에 보관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안 할 때는 접어서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자, 뚜껑을 먼저 열고요. 다음 와, 자 이렇게 쉽게 됐어요. 저는 처음 하는 거라서 느리지만 손에 익숙하신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 1초 만에 했고요. 제가 닫아볼게요. 와, 대박. 이렇게 하고 뚜껑을 딱 닫아주면요 정말 깔끔하게 폴딩 박스가 닫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해외로도 수출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쪽으로도 다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출을 하려면요, 제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아까 전에 몇 킬로까지 중량을 견딜 수 있다고 했죠? 200킬로까지 견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200킬로는 안 되지만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오! 튼튼해요. 대표님 올라오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와, 튼튼합니다, 여러분. 바로 검증됐습니다. 네. 네, 폴딩박스 말고도 또 하나 더 소개해 주실 제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자세를 교정시킬 수 있는 인피니티 체어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좋습니다. 자, 여기 한번 앉아 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인피니티 체어 제가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체어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세를 교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평소에 골반이 뒤틀리신 분들, 다리를 많이 꼬아서 이렇게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 계시죠? 또한 컴퓨터 작업을 하느라 목도 너무 아프고요, 이렇게 허리도 아픕니다 하시는 분들, 이 의자에 앉으시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의자, 인피니트 체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베트남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더 편리해지고 더 건강해지세요.